하자. 아 너무 깜짝이야. 시간 오. 아 원래 붐 가까이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란 거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들어오시나요? 와 좋죠. 더 깜짝. 아니 신혜 씨가 약간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왜냐면 촬영을 도와주시려고요. 예. 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유은신 씨 근데 아 제가 촬영해서 오빠들한테 장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볼 때 최악의 모습을 보고 유은신 씨 왔죠? 유은신 씨. 네. 자 함께 놀래 키기로 했습니다. 유은신 씨. 예.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이거 사진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은신은 저 산타 옷 안에 내복을 입은 거예요? 아니 오빠라고 인사 한 번. 안녕하세요. 전혀 모르고 들어오죠. 오랜만이네요. 네. 걸어. 너무 여성스럽게 놀랐어요. 진짜 얼마나 남자 잡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라마 시청률 바로 드라마 끝나고 시청률 대박 나서 제작사에서 우리 단체로 해외여행 보내주기로 했어요. 정말 진심을 다했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했었는데 높게 달아야 돼. 전 별로 안 놀랐는데. 다들 많이 타셨네. 특집으로 강심장 함께 하게 됐고요. 오늘 소원을 최지우 씨 이후에 이렇게 놀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해가지고 이거 소원 꼭 이루어지는 것 같죠.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확인해 주시죠 여러분. 네, 안에서 웃음 참느라고 했어요. 교통사고 블랙박스인 줄 알았어요. 저 다쳤어요. 저 정말 소원을 다 적었어요. 진짜 디테일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입니다. 꽝도 있어요. 자, 몇 번? 가까이 안 가십니다. 9번. 9번! 네. 재밌다, 오랜만에. 와, 놀라는 모습이 진짜 귀여우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생각나가지고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근데 손이 놀랄 때 이렇게 올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지, 진짜? 자, 유시윤 씨, 말풍선으로 가볼까요? 순천 총각 중국 편으로. 중국에서 드라마 찍으면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서 몇 가지 좀 주의사항? 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섣불리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팬분들이 근데 조금 계신 거예요. 막 되게 신기하고 막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저 보러 6시간을 차를 타고 왔다니까요. 6시간이면 도대체 얼마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막 네. 촬영이 좀 빡빡했었는데도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요. 네, 너무 고맙고 또 감동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어떤 팬분이한테 8시간이 걸렸대요. 나중에는 이게 16시간, 18시간, 20시간 막 6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동우 씨도 팬이 되게 멀리서 48시간인가요? 말레이시아에서 배 타고. 아니 인도네시아 갔을 때. 예. 저 되게 먼 섬에 사시는 분이 지금 다 안 믿는 눈치인데
진짜 저 보려고 이틀 전에 배 타고 출발했대요.